야, 근데 진짜 마블 영화는 스포 뭐 한다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안 하네. 더 마블스 액션 씬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마블 연출, 내 비전 플러스 창의력을 추가했다. 물론 액션 씬도 중요하지만 캐릭터들의 감정선에 더 힘을 실으려고 했다. 깨어있는 문화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침묵으로 일관. 으아, 씨발. 진짜 왜 이렇게 아하. 이게 이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 야, 그냥 이태원에 있지 그랬어요. 그래, 순두부찌개 좀잘 팔고 있지. 그 일본에서도 분점 차려가지고 순두부찌개 잘 나간다는데 왜 굳이? 아유. 오늘 함께 보신 영화는 더 마블스입니다. 만약 이 영화의 티켓 가격이 14,000원이라면 12,000원은 엔딩 쿠키에 몫일 텐데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싶은 아주 충격적이고 반가운 등장이라 할수 있죠. 대단한 존재감이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영화에서 엔딩 쿠키를 뺀 나머지가 2,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간만에 기관총 난사하는 박평식 평론가 근황. 너를 부르는 시간. 껍질이 씹히는 계란찜. 어우, 더 와이어드, 야수들의 전설. 꿈에도 소원은 야수. 프레디의 피자 가게. 트라우마와 선지를 토핑으로. 아니, 요즘 왜 이렇게 화가,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셨는데? 분노가 막 묻어나는데? 아, 뭐라고 얘기를. 앙상하고 처량하구나. 세다. 아, 씨다, 씨. 마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왜 캡틴 아메리카는 울트론 목을 졸랐을까? 똑똑한 청년. 울트론도 같은 생각했을 듯. 지금 울트론 숨못 쉬어서 킥킥거리는 거안 보이냐? 캡틴 아메리카와 스타로드 리더십 비교. 팀원들과 온화하게 소통하는가? 로켓 취했잖아. 아무도 널 비웃지 않아. 수트 입어, 붙어보자고. 팀원들의 존경을 받는가? 로난과의 전투에서 훌륭한 전우가 되겠어. 우린 당신을 따를 거야, 스타로드. 당신은 실험용 쥐야. 캡틴은 적수가 안 돼요. 팀킬. 그렇군요. 팀원들의 사회 경력에 도움이 되는가? 스타로드, 자네들 범죄 기록은 다 삭제됐어. 캡틴 아메리카, 수비자가 될수 있어요. 전투 실력이 출중한가? 스타로드. 캡틴, 꿇어라. 아, 뜨거, 씨발. 첨단 장비 운용 지식을 갖췄는가? 난 10살 때부터 이걸 몰았어. 전기로 작동하나 봐. 대의를 위해서 사적인 감정을 버릴 수 있는가? 저딴 괴물이 아빠니까. 그는 내 친구야. 풍류를 즐길 줄 아는가? 스타로드. 캡틴. 근데 나 춤추는 법 몰라. 씨발, 캡틴을 무슨 폐급으로 만들어 놨네. 대중문화를 이해하는가? 가수 겸 배우인 지구인이야. I love Lucy, Moon Landing, Steve Jobs, Apple. 작전지휘가 치밀하고 명확한가? 놈의 전함 오른쪽 선체에 구멍을 뚫어. 작살 내버려. Smash it. 정신력이 굳건한가? 엄마를 죽이고 워크맨 부순 건큰 실수야. 그냥 싹 정신조정 당해가지고 그냥 팀킬이나 하고. 위기 상황에서 팀원들을 보호하는가? 이거 뭔 장면이야? 다다? 아니, 이건 무슨 장면이냐? 이런 장면이 있었나? 더 마블스 추정되는 적자 규모. 영화의 예산은 약 2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극장 점유율과 판촉비를 고려하면 영화는 6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의 주말인 이 영화는 4,7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아야. 아야가 아니지. 으악 소리 난 거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지금 발이 씨발 불타고 있는데. 손익분기점 6억 달러. 월드와이드 수익은 1억 달러 후반 예상. 야, 근데 인어공주보다 못해. 정말. 인어공주보다 별로입니다. 마블도 더 마블스는 망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음.
올해 초에 열린 편집본 시사 반응이 안 좋았는데 원래 마블 영화들은 편집본 시사를 거의 안 하는데 이번 영화는 워낙 불안해서 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니아 다코스타 감독은 영화의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일 때 갑자기 없어졌는데 차기작인 헤따에 착수하기 위해서 사라졌었다고 하네요. 또한 케빈 파이비가 감독 의향보다는 거의 파이기 자신의 의도대로 만들었고 억지로 미즈 마블 시리즈 등과의 연계성을 위해 4주간 재촬영을 해서 시리즈들과 이번 영화들을 연계시키려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케빈 파이기라는 이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의도대로 갔으면 MCU가 이렇게까지 주저앉진 않았을 텐데 지금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이 MCU 쪽에도 여러분 PC가 묻은 애들이 지금 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이제 나머지 작품들은 케빈 파이기라는 이 분의 의도대로 가기 때문에 다음 MCU는 기대해도 괜찮다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 저는 근데 안 볼 거예요 이제. 이미 많이 봐줬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조회수 때문에 봐야 돼요. 와 진짜. 근데 내가 유튜버 아니었으면 안 봤어. 이제 진짜 안 봤어. 브리러슨 더 마멀스 흥행부진에도 너무 행복. 난 만족해. 행복하시군요 휴먼. 좋은 일입니다. 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 그건 밥 아이거가 신경 쓸 일이라고 영화의 성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흥행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 난 완성된 결과물에 만족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은 영화를 즐겼다. 이 영화를 보는 건 진정으로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 작품에 대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순간적으로 바로 패드립 나올 뻔해가지고. 완성된 결과물에 만족을 하신다고요 휴먼? 이 새끼는 영화를 안 보나? 내가 아끼는 사람들은 영화를 즐겼다. 즐겼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씨발. 네가 옆에 있는데 그러면 씨발 나처럼 얘기할까? 얘는 아무 일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 좀 일을 주질 말아야지. 더 마블스 주연 배우 영화 흥행 신경 써서 뭐하냐. 이미 쥐어댔는데. 야 첫인상을 이렇게 개중 초파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더 마블스의 주연 이만 벨라니가 영화의 흥행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디즈니의 암살자들. 야 진짜 대단하다. 배우 아다면 그만이야. 북미 관객수 드랍률 87%. 난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씨발 드랍률이면 2주차의 역대급 하락. 와 진짜 대단하다. 기록적인 폭망. 2주차 주말 수입 80% 감소. 감독 이제 컵라면만 먹어야 해. 육개장 컵라면 사발면도 비싸. 이제 사발면도 먹지마. 다이어트해. 어쩔 수 없어.